보마. 지금 상담합니다. 기존에 아시는 분이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번번이 약속 못 드려서요. 예. 아,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에 좀 부산권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네. 아니, 보험을. 네네. 조금 이제 정리 좀 하려고. 네네. 왜냐면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근데. 네네. 제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네네. 내가 이제 가져갈 거 빼고 나머지 중에 또 필요한 거는 또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좀 불필요한 거는 굳이 이건 없어도 되겠다는 것들은 좀 네. 정리 좀 할까 싶은데 이제 조언 좀 받으려고 그래갖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전화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전인 수님께서 보험은 물론 많이 가입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일단은 그만큼 또 그 보상도 좀 많이 받으셨는데 중요한 네. 거는 좀 이렇게 병력이 있다 보니까 네. 함부로 해지가 못하거든요. 왜냐면 가입은 물론 가능하지만 나중에 근데 좀 보험료가 비싸게 할증돼서 가입이 돼요. 유병자로. 그래서 네네. 이제 해지나 아니면 정리할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조심하게 병력이 있다 보니까 병력이 없으시면 나중에 가입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있던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지금 다 유지 중이신가요? 네, 지금 다 유지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들 다요. 그렇죠. 일단은 매트 변액은 저축보험이니까 매트 변액 10만원, 삼성연금 20만원. 네, 그건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네. 저축보험이니까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 그 입원 일당은요? 3만원짜리? 네.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네, 다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일단은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이 3만원이긴 한데 솔직히 네.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요즘에 그 장기적으로 입원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요즘, 예전에는 입원 일당을 많이 했고, 보험료가 저렴했고, 또 입원을 많이 하는 추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입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셔도 큰 뭐, 문제는 없다. 네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실비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하나 실도 혹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나요? 아니면은 하나 실비가 지금 10만원대예요. 아, 그때 당시에 한 5-6만원대 아니었나요? 원래 한 5-6만원대에서 뭐 10만원대 올라가다니 이제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원대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 10만원 초반대. 네. 일단은 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고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하나손해보험에서 뭐 연간 걷어들이는 보험료 대비 많이 나갔으면 보험료를 올리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 쪽 보면 뭐 착한 실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실손 예전에 가입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품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좀 안 좋아요. 요즘 거는.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이 된다면 예전 거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실비도 유지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교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보험료가 얼마 내시죠? 지금? 그게 정기보험이라가지고요. 네네. 60세 만기인가 돼가지고, 네. 그냥 2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원? 네네. 갱신형은 아니죠. 정기보험이니까. 네, 정기보험이에요. 네, 그러면. 22,000원대 한, 7년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그거예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보험료 뭐 얼마 안 되는 게 여러 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유지하자니 솔직히 못 건드려요. 네. 근데 교보의 장점은 일단 수수비가 있고 종수수비가 있잖아요. 1조부터 3조.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가입했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 앞으로 뭐 사람 이름 모르겠지만 혹시 뭐 수술을 좀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부분이나 딴 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몸이 이제 뭐 고관절 쪽이나 네네. 이런 쪽은 좀 제가 안 좋긴 해요. 네, 사실. 아, 뭐 부인과 쪽은요? 부인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염증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네네.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 아픈 쪽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요즘에는 뭐 수술비나 또 종수술비가 손해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근데 네.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수술비 하나 때문에 2-3만원을 납입하기에는 좀 큰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정기보험도 이게 정기보험이 네.
어쨌든 간에 60세가 만기이기 때문에 네네. 얘기하면은 내가 그 이전에 죽어야지만 나오는 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수술비 보장이 들어가 있는 그게 그게 있어가지고. 장점인 건데, 2007년도면 치조고 이식술 있죠? 뼈 이식도 이쪽에서 나와요. 혹시 치아 쪽으로도 안 좋으신가요? 내 치아 쪽으로 좀안 좋긴 한데 치아 보험은 따로 없어요. 그거는 제가 치아보험 전문이니까 나중에 치과 가기 전에 연락 주시면 치과보험 몇개딱 가입하고 치과에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팁을 아무래도 알려드릴 그걸 테니까. 나중에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치조고 이식 수술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뼈 이식에 대해서 보장이 돼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잇몸이 안 좋으면 뼈 이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보에서 분명히 이종 100만 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2만 원 차라리 이거 유지하세요. 아, 교보도 유지하고요. 네네. 유지하시고 메리츠가 있으신데, 메리츠가 이건 보험료가 얼마 납입하시죠? 제가 메리츠화재가 두 개일 거예요. 예, 안 보험 후유장애 있는 한 거랑. 번, 네, 그러니까 무배당 알바 플러스 보장보험인가? 네네. 그거랑 그게 한 2010년에 들은 거랑 그다음에 알파도 또 있구나. 이건 13,000원짜리인데 이건 후유장애만 있는 2013년 들은 거. 거. 네? 후유장애 있는 거, 후유장애. 후유장애 있는 거요? 네네. 그게 저거 2013년 예, 들었던 거예요. 2013년 13,000원짜리. 7월, 예. 네, 안보험은 그 이전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12,740원이네요, 보니까. 예, 저도 기록이 있는데, 2013년 8월 9일에 가입하신 거. 이거는 정리를 하세요, 차라리. 네, 왜냐면 예전에는 후유장애가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후유장애 솔직히 많이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디스크 후유장애 나오면 뭐 5%에서 7%, 그리고 뭐 치아 5개 빠지면 5%,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론적으로는 보장이 좋은데, 솔직히 이걸 보험 받은 사람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많진 않아요. 네, 물론 보험료가 13,000원이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짜잘한 거다안 빼면은 거품을 못 빼요. 물론 지금은 거품을 뺀거 아니지만, 요거랑 흥부화제도 있으시지 않아요? 응급화제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흥부화제 께 지금 보면은 2200원. 예, 여기도 5000만 원 있네요. 네, 이거 두 개를 차라리 정리를 하세요. 그럼 메리츠하고 그다음에 흥부 거, 호흡화재 그거 그쵸? 삼성생명 그 2만 얼마짜린가? 2만 네네. 6천원짜리 그거 세개 그렇죠. 정리하고. 그거 정리하면은 적어도 한 5만 원, 6만 원이 세이브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권은 카네이션이, 여기에는 어차피 그 10만 원 갱신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좀 입원비 특약이 몇개 있네요. 몇 가지는 삭제를 하신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실비보험은 어쨌든 그냥 가지고 가는데 나는 이제 어차피 그때 당시에 이게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런 부수적인 보험들 다 들은 거잖아요, 제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얘는 그대로 유지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세 개는 아까 전에 정리하시고요. 카네이션 보험에 보면, 저거,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거, 삭제할 거? 특약?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삭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일단 삭제한 부분이요. 일단 삭제한 부분이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암 입원 일당이 있어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암 환자들 3살 입원하고 바로 퇴원시켜요. 거의 한달 입원시키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요즘에 다 초기로 잡고, 초기 중기라고 해도 일주일 이내 다 퇴원시켜요. 네. 그리고 또 퇴원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죠. 근데 요양병원 되는 요양원은 또 보상이 안 돼요. 요즘 나온 특약들이 요양원 되는 특약이 있긴 한데, 예전 거는 요양병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쟁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은 요양병원 말고 요양원 이런 데서는 암 입원 일당이 보장이 안 돼요.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 입원 일당이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증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증권을 지금 안 보고 있긴 한데, 보험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알고 예. 있으니까, 예. 대략적으로는. 암 입원 일당을 빼신 게 낫고요. 15만 원짜리. 네네. 그래서 이것도 25년 납입인데, 잠깐만. 25년 납입이면 제가 13년 부었네요. 2007년도에 이게 저기 그죠. 가입됐나요? 아무래도 12년 더 남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7, 8년 남았다면 상관없는데, 아직 12년 남았으니까 이게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계속 카톡이 들어오네. 아무튼, 그래서 암 입원 일당인 거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질병 입원비 3만 원. 하루 첫날부터.
네, 이런 거좀 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좀 내려갈 거예요. 질병 입양비도 어쨌든가 첫날부터잖아요. 네, 첫날부터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원은 요즘 안 해요. 많이. 네,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특약이 이거밖에 없구나. 암 입원일단만 그럼 빼세요. 질병 입원비 놔두시고. 왜냐면 이때 당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 그것만 빼세요. 저거. 암 입원 일단.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네. 그러면은 그거랑 질병 사망이랑 4천만 원.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번 일단 요 부분은 네. 회장님께서 직접 이거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나요? 안 돼요? 제가 직접 또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무배당 카네이션 보험은요. 일단은 이거를 그 저한테 그 이관해 주시면 돼요. 하나손해보험 전화하셔가지고 그 제가 코드번호 알려드리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나 배정에서 이관 받고 싶다. 그 저로 넘어오면 제가 변경해 줄수 있는데 만약 그쪽 보험사에서 이관을 못 해주면 제가 수정하거나 배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네. 아, 원래 다 그때 한꺼번에 넘어온 거 아니었어요? 제 보험들이?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예. 아, 하나만 안 넘어온 거예요? 그 네네네. 신규 보험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코드번호는 따로 톡으로 주시면 제가 일단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MG 수술비 보험도 유지하고 계시죠? 수술비 보험이요? 네, MG. 네, MG 거두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수술비 보험은 2만 몇천 원인데, 요거는 괜찮아요. 24,000원짜리요? 네네,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뭐, 부인과 질병 쪽이나, 뭐, 피부질환 수술비. 그리고 피부질환 수술비가 30만 원이긴 한데, 뭐, 티눈 같은 거, 레이저나, 뭐, 절제하면 나오고, 뭐, 유방, 부인과 쪽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작은 군종이나 난종, 이런 거, 그, 하면은, 부인과 질병 수술비에서 100만 원 나오고요.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130만 원 나오네요.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요. 뭐, 수술비는 나쁘지 않아요. 수술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걸 유지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거라고 했죠? 같은데요, 그러면은 말씀 아, 중이지만. 동반자 건강보험. 2011년에 가입한 거. 4만 5천 원짜리. 맞죠? 네, 동부화재 45,000원짜리. 네. 이것도 유지해요? 잠시만요. 제가 담보 좀 볼게요. 요 4만 5천짜리는 입원 일당만 있는 거네요. 아, 암진단도 2천만 원 있고. 암진단금은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하나손해보험에 있고 여기에 있고 메리츠화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인과 질병수술비도 있고 45,000원인데 이건 납입기간이 20년당 80세 만기 좀 약간 짧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유지가 된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유지를 하세요. 네네. 예. 근데 MG 거두개 중에 하나는 또 뭐였죠? 하나는 수술비인데 하나는 네네. 그 보험료 얼마나 납입하시는데요? 엠지 통합보험이 24,800원이고요. 네네. 하나는 5만, 저거, 매월 받는 보장보험인가? 5만 전, 아, 5만 전. 매월 생활비 맞는, 그거는 정리하세요. 그러시면은. 아, 저거, 매월 받는 보장보험이요? 네네네네. 매월 생활비 맞는. 그건 후유장애 시에 나오는 것 거예요. 아, 매월 뭐, 얼마씩. 후유장애가 24,000원짜리 아니었어요? 아, 24,000원도 있고요. 또 매월 생활비 받는 보장보험은요, 후유장애, 그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애 시에 그때 매월 뭐 100만 원, 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후유장애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후유장애 받고, 후유장애 받으면 좋죠. 계속 뭐 저희 연금복권처럼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매월. 근데 후유장애를 안 받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한 6, 7년 유지했으니까, 해지하셔도 환급금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한 30, 40% 나올 거예요. 네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한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것 같네요. 그렇죠. 진단비는 웬만하면 안 걷는 게 좋아요. 암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그래도 걸릴 확률이 있고, 목돈이랑 그래도 좀 지급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해하셨죠? 그럼 총 4개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 거, 그 다음에 MG 거, 그 다음에 동부 거. 동부 거는 유지하시라고. 아, 동부 말고 메리츠화재하고 흥부.
흥국하고. 그쵸. 메이지 흥국, 그 다음에 삼성 MG. 삼성 MG 맞아요. 그 4개 하시고, 하나권은 이관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담보 받게 해드릴 테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이관할 때 그럼 코드 번호를 아까 예, 제가 알아준다고.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네네. 아, 그리고 하나 물어볼, 아, 그리고 치과 보험이요. 네네. 안 그래도 여쭤볼까 했는데, 제가 지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있는 상태에서만 그렇죠. 가능한 빼고 거잖아요. 박아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박았자 보험금 안 줘요. 왜냐면 영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있어야 돼요, 치아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없는 데를 지금 할 계획이 네네. 있어가지고. 근데 천상 있는 데는 지금 손볼 때가 거의 뭐 충치료 같은 거 웬만한 건다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좀 이게 없는 거 뭐. 보상이 안 되니까,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거나 뭐 아프거나 어떤 신경치료나 인내에 온내에, 아니면 아말감이나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뭐 냄새나 뭔가 썩거나 좀 아프다 본인이 알잖아요. 그 무조건 치과는 가지 마세요. 치과 가기 전에 가입하고 뭐 90일이나 아니면 반년이나 1년 있다가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런 다른 쪽 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돈 낭비되니까. 그, 아, 그리고 또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요새 뭐그 치매 보험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치모본 가입하죠. 근데 그게 진짜 뭐야, 들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도 통화되면 여쭤볼까 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물론 보험이란 건 본인의 잣대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선택하기에 따라. 이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사들이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두 가지가 있어요. 간병비가 나오는 게 있고요. 간병 지원 일단. 그또 하나는 이제 CDR 척도죠. CDR 척도 뭐 3점, 2점, 1점 받으면은 뭐 경증도, 중증 했을 때뭐 진단금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중증 나오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경증이나, 뭐, 1점, 2점, 이런 거는 그래도 보험금 지급이 좀 약하게 지급이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2, 3점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간병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간병 지원 일당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누님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입원하시면 솔직히 이제 병원 가서, 그, 뭐, 요즘에는 솔로가 많다 보니까 누구 부르게 되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그러면은 와서,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병을 부를 때 솔직히 뭐 8만에서 많게는 15만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치에 의하면. 근데 뭐 메리츠든 KB든 동부든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보험료가 2, 3만 원 정도 돼요. 질병이든 상해든 뭐다 갱신형이에요. 근데 그걸 가입하면 나중에 간병인을 부르면 보험사에서 그걸 지급을 해주는 거죠. 한 질병당 그래서 이제 뭐 180일까지. 보통 이제 뭐 보통 치매 뭐 초기야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치매들은 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다 그렇죠, 입원을 그렇죠.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안 모시니까 네네. 또 누가 나를 또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간병비 그런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갈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근데요, 그 간병인이 치매뿐만 아니고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보장이 돼요. 감기로 인해서 흔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그래도 부르면 나와요. 그래. 그러면은 네네. 그 치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간병으로 말 적용하니까. 그대로 상해나 질병이나 뭐 암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르게 되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고 보험사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화하면 보험사에서 파견을 해줘요. 지급이나 이런 거다 해주고요. 주위에는 많이 들으세요, 그런 보험들을? 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요즘에 뭐 종합병원 이런 데는 그 통합 서비스가 있어요. 간병. 그러니까 뭐 저도 작년에 가을 때 충수염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5일 정도 입원했는데 요즘 통화 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간병인은 안 불러도 간호사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벨 띵거 누르면 거의 다 간병처럼 다 해줘요, 간호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있는 보험도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간병인은 안 불러도 간병인 지원받은 그 금액이 한 12만 원 되는데 하루에 12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원 정도 입원일당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5일 했으면 12만 원 곱하기 5하면 6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메리츠화재 지금 특가 상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해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가격, 저기 뭐지, 보험료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일단은 간병인은 안 부르면 입원 딱 10,000원이 나오고요. 간병인은 부르면 이제 간병인 보장이 되고 이 10,000원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10,000원보다는 간병인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간병인은 안 불러도 통합 간병 서비스 병원에 가면 하루에 뭐 10만 원, 12만 원 계산된 그 금액을 일단 지급이 되니까 그걸로 보상받으면 될것 같고요. 보험료는 한 2, 3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저희 누이처럼 뭐 보험 청구 많이 했으면 할증이 되겠죠? 그래도 한 3, 4만 원 정도? 네, 나쁘지 않아요. 이 상품은. 일단 그거는 제가 또 따로 그러면은 저기 이거 보험을 해야 하고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죠. 정리해도 가입해도 상관없고요. 제가 일단 설계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 저거 뭐지? 그럼 저기 하나 쪽은 제가 확인을 네네, 해가지고요. 코드번호 보내드릴게요. 따로 한번 다시 뭐 톡을 한번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직접 제가 찾아가서 이거 해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콜센터로 전화해서 해약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괜히 그 감사합니다. 중복기도 가입한 거 엄한 거 해지하지 마시고요. 뭐, MG 거두개 가입했는데 뭐, 딴거 막, 뭐, 해지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네네, 그 정확히 그 해지하세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품을 해지하시라고요. 뭐 MG 거두개 가입했는데 엄한 거 해지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정확하게 상품명을 얘기를 네네, 하고 예. 해지하는 해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저희 기존에 한 10년 전에 저한테 믿고 맡기신 분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보험가입 제가 봤을 때 얼추 한 10개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수술비나 입원비나 진짜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상담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에 올려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재무설계나 아니면 증권문서, 뭐 저한테 가입을 안 했어도 보상, 보험금 청구,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다 해드리니까 저 유료 아니에요.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증권분석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업셀링 그리고 기존에 불필요한 거 삭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